일찍부터 식당 옆 대형 냉장고로 다가가는 부자농법. 그 안에는 높이 쌓아 올린 상자들이 가득한데요. 아하, 이것들은 다 뭔가요? 이게 그 흑염소 고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잘 키워서 이게 도축해온 다음에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신선한 고기가 오늘 식당에서 사용한 흑염소인가 했더니 차에 실래요? 흑염소 고기 가지고 어디 갔어요? 몸에 좋은 거 만들러 갑니다. 몸에 좋은 거요? 흑염소 고기로 몸에 좋은 거 만들어가는 길은 까불까불 산길. 일단 흑염소 챙겨놓고 위생복까지 단단히 챙겨입는 부자농법. 보통 몸에 좋은 걸 만드는 게 아닌가 본데요. 위생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이곳은 어딘가요? 여기는 흑염소를 맛있게 만드는 곳입니다. 흑염소를 맛있게 만드는 곳이요? 아하, 흑염소를 가공하는 곳이군요. 흑염소에 맞는 최적의 배합을 찾아 정량한 한약재를 넣게 되었다는 부자농법. 어떤 것들을 넣나요? 뽀리, 익모초, 인진쑥, 청궁, 백복령, 상지, 뭐 지구자 이렇게 등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22가지 재료들이 끝이 아닌데요. 그다음에 생강 말린 거, 생강. 그다음에 대추. 그다음에 이제 약콩이라고 해요, 약콩. 이렇게 총 25가지 천연 재료들과 흑염소 한 마리가 통째로 다 들어갑니다. 생강, 그다음에 이제 약콩이라고 해요, 약콩. 말린 대추 이렇게 넣고 꽁꽁 볼을 묶어 물을 넣어준다. 압력 뚜껑을 닫고 달이면 되는데요. 시간과 온도가 중요하겠죠. 100도에서 한 105도 정도 거기서 계속 끓인 상태에서 6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한 6시간 정도는 그 안에서 이제 달이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6시간은 100도 이상에서 끓이고 6시간은 여열로 달여지는데요. 꼬박 12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한 흑염소 진액이 완성됩니다. 열기가 식으면 먹기 편하게 한 회 먹을 용량으로 한 팩씩. 낮게 포장 작업을 합니다. 완성된 진액의 맛은 과연? 맛있습니다. 입에 딱 붙네요. 피디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비리지도 않고 그냥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는 그런 맛인데요. 네, 맛있죠. 네네. 네.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맛이죠. 선입견은 깨라고 있는 거.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최적의 맛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했다는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2차 가공으로 부가 수익을 올려라. 흑염소의 건강해지는 맛을 완성하고 나면 서둘러 포장 작업을 하는데요. 자곡자곡 낮게 포장을 담는 부자농부. 아하, 꼼꼼도 하셔라. 그런데 그건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 마음을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이요? 그 마음이 어디 보자. 티슈랑 차, 쌀인데요. 흑염소를 이렇게 이제 주문하신 분들의 그 감사의 마음을 또 더해서 덤으로 더 드리고 싶어서 저희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뭐 나가는 물량 하면 뭐 선물값만 해도 한 2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선물은 소소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덤까지 받으니 부자농부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울 수밖에요. 맛 좋은 흑염소 진에게 감동 선물까지. 발 없는 입소문은 퍼지고 퍼져 매년 단골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럼 흑염소 진행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흑염소 액기스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5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수의 흑염소 진액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5억 원!